백시멘트 작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어딘지 찾아봤더니 세탁기 밑에 백시멘트가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백시멘트 작업을 제가 쉽게 어떻게 작업하는지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제 영상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도 백시멘트 작업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오늘은 백시멘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금 백시멘트가 요런 2kg짜리 요게 시중에 한 2,000원 3,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봉인을 했었다가 요번에 또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세탁실인데 지금 세탁실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백시멘트로 작업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요 지나가는 이 파이프가 이게 뭐였지?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했더니 지금 세탁기 있잖아요, 요 세탁기 밑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프가 이제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 물이 약간 산성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이 백시멘트를 녹였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파이프가 끝나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끔 했었는데 여기도 조금씩 닳고 저 세탁기 밑에 쪽으로 해서 그쪽에 좀 닳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울 때는 제가 추우니까 일단 작업을 보류하고 요 호수만 이렇게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빠지게 해놨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세탁기 밑에 백시멘트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청소할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시멘트 작업하기 전에 다른 데도 또 메꿔야 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데는 지금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나중에 백시멘트로 메워주고 그 다음에 마르면은 물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시멘트 이거는 그냥 못 쓰는 통에다가 조금 붓고 그 다음에 물만 조금 부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제조를 하기 전에 제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일단 물을, 자, 일단 물을 요 정도 조금만 넣고 한번 양을 맞춰 가면서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비닐 장갑 있으면 비닐 장갑을 끼고요. 자, 물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서 조금 걸쭉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 질퍽해요.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뭉쳤을 때 뭉치는 정도, 요 정도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 질퍽거리면은 작업하기도 힘들고 요 정도만 해도 잘 뭉쳐있다가 나중에 잘 굳으니까요. 요 정도로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탁기를 좀 옮기고요, 작업할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자, 세탁기 밑에 드러났는데 여기가 좀 더럽네요. 일단은 물청소를 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빗자루질만 좀 해주고 작업할 부위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해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요 작은 구멍 때문에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한 거예요. 요 컨덴싱 보일러 물이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로 지속적으로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물이 좀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백시멘트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아랫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욕실이나 뭐 베란다 같은 거 물 쓰는데 근처는 백시멘트가 이렇게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히 좀 보시고 평소에도 좀 눈여겨보시고 저기 구멍이 나 있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시멘트 뭐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 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작업하는데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작업하기 전에 못 쓰는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더 청소를 해주시고요. 네, 이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타일 작업을 제가 만약에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건데요. 이 베란다 부분은
비교적 깨끗해가지고 작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데는 깨끗했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네요. 자, 작업할 포인트는 여기, 그 다음에 한 이쯤 정도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기 때문에 자, 작업을 이제 얼른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양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남는 거는 지금 다른 줄은 비어있는데도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운 다음에 나중에 완전 마르기 전에 줄눈이 아닌 부분을 닦아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꼭꼭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요거 줄눈 작업을 현장에서는 이제 매지라고 하는데요. 이 매지만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벽돌 작업을 하고 나면은 매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쭉 시공하시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거기서 색연필이 묻었네. 그 아줌마들은 진짜 빨리 작업을 잘 하시거든요. 그 들고 다니는 연장이 있는데 나무 짝대기 같은 무슨 연장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쿡쿡쿡 해가지고 되게 빨리 작업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 다른데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변기에 둘러져 있는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예요. 그것도 이거 백시멘트이기 때문에 변기 부분에도 뭐가 이렇게 부서져 있거나 변기 요거 백시멘트도 부서져 있거나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걸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거는 아직 이사 들어오면서 작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멀쩡하니까 변기는. 자, 요런 데도 충분히 좀 메워주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완전 하얗지 않는 이유는 이게 물이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회색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완전 마르면 얘가 또 새하얘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특히 요 구석 요 부분은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게끔 이렇게 작업을 좀 탄탄하게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남으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요. 자, 남은 거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여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냥 발라버리겠습니다. 네, 백시멘트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굳게 되면은 물에도 강한 내성이 있고 해서 이렇게 물이 닿는 곳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삐져나온 거 요거를 다시 좀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을 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걸레 같은 걸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못 쓰는 걸로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보, 미안한데 물티슈 좀 줄래? 내가 이쪽 문을 못 나가. 여기 세탁기가 막아놔가지고. 네, 일단은 급한대로 물티슈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티슈로 자 이렇게 자 걷어내시면은 줄눈 외 부분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죠. 원래는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세탁기 놔두고 나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여기를 물로 청소를 하려면은 지금 칠해놓은 백시멘트가 다 말라야 물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물 청소는 일단 이 백시멘트들이 다 마르면 그때 한번 여기를 깨끗하게 한번 싹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먼지를 좀 주워 담고요. 자, 백시멘트 작업은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백시멘트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서TV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